짜자잔. 짜자잔. 네, 안녕하세요. 요즘 아빠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언박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말 많은 네, 인터넷에서 동영상에서 개까이고 있는 예, EOS M50 예, 캐논 예, 보급형 미러리스라고 하나요? 뭐 입문용 미러리스라고 할까요? M50 미러리스를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 정품 홀로그램이 있고요. 한번 열어볼게요. 네, 스트랩, 전원 케이블, 렌즈네요. 렌즈는 잠시만. 네, 카메라, 네, 배터리. 캐논 스트랩이 있고요. 네, 전원 케이블. 이렇게 충전기, 네, 배터리. 네. 이렇게 열고, 네. 배터리는 좀 미리 충전을 좀 해놓을게요. 이게 본체 같고요. 본체 한번 개봉을 해볼게요. 짜자잔. 짜자잔. M50입니다. 미러리스이고요. 네. 그 말 많은 네. 싸구려 틱한 네. 플라스틱 마감 재질. 네. 가볍고. 네. 일단은 요 액정 그죠? 액정 수입을 되니까 이렇게 셀카 찍을 때나 여기 또 이제 마이크 단자가 있죠? 말 많은 마이크 단자 예, 외부 오디오를 넣었을 때 수입불에 뭐 걸린다는 말도 있고 이거 역시 삼각대 같은데 고정을 하면 이게 이 캡이 완벽하게 열리지 않아서 예, 어떤 영상에서는 배터리를 꼭 삼각대에서 분리해서 교환을 해야 된다,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번들 렌즈 킷입니다. 예, 1445인가? 예, 그 킷이 들어있고요. 렌즈도 상당히 컴팩트합니다. 컴팩트한 느낌. 예, 렌즈이고요. 이렇게 사이즈는 이게 이제 명암인데요. 예, 명암과 비교했을 때 네, 일반 명암 사이즈인데요. 제가 손이 작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네, 카메라가, 예, 충분히 가려지는 정도의, 예, 상당히 슬림한, 네, 작은, 미러리스이고요. 그리고 무게도 가볍습니다. 네, 상당히 첫 느낌이, 상당히 가볍다, 이런 느낌이고요. 네, 번들 렌즈 자체도, 네, 플라스틱 재질이어서 상당히 가볍습니다. 렌즈도 한번 장착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장착했을 때도 네, 역시 슬림하고요. 네. 일단 간단 개봉기입니다. 말 그대로 네, 간단 개봉기니까 또 개봉기 또 워낙 많잖아요. 그래서 개봉기이고요. 제가 실제로는 제가 촬영할 때 뭐 요리라든지 리뷰라든지 뭐 브이로그 타입의 영상을 찍고 정말 어떤 포인트들이 M50의 장점인지 또 어떤 포인트들이 실제로 뭐 과장되어 있는 장점인지 어떤 이런 포인트들도 한번 짚어보고요. 한번 실사용 리뷰는 제가 별도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M50 네, 언박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